암수살인 쇼박스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는 영화 암수살인 이 뒷심을 발휘하며 흥행호조를 보인다. 1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윤석 이지훈이 주연한 이 영화는 전날 86,050명을 불러들이며 이틀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. 누적 관객수는 228만 868명으로 늘었다. 마블 영화 베놈은 6만 8,128명이 관람해 2위에 올랐다. 지금까지 총 275만 663명이 이 작품을 관람했다.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실시간 예매율은 베놈 이 24.6%, 암수살인 이 22.9%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번 주말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. 아동학대를 다룬 한지민 주연 미스백은 전날 개봉과 함께 2만 1,891명을 불러모으며 3위로 출발했다. 어렸을 때 엄마에게 버려진 상아, 한지민, 가 가정에서 학대받는 지은, 김시아, 을 만나 손을 내미는 이야기다.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주연한 스타 이즈 본, 은 4위를 기록했다. 안시성, 은 신작 개봉과 함께 5위로 밀려났다. 누적 관객수는 528만 116명. 이외에 곰돌이 푸다시 만나 행복해 6위, 로맨스 영화 에브리데이 7위, 공포 영화 노크 낯선 자들의 방문이 8위 등이 10위권에 들었다. fusionjc@yna.co.kr 2018년 10월 12일 8시 5분 송고